여중 200m 경기 선수들의 이 모습을 올해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인화여중의 오소희 선수, 전남 체중의 이은빈 선수, 그리고 부원 여자중학교의 배운지 선수 이렇게 세 명의 선수를 저희가 압축을 해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인천 인화여중 소속의 2학년 오소희 선수입니다. 200m의 개인 최고 기록은 25초 76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200m 불별 신기록을 수립을 하면서 정말 무서운 그런 신예로 주목받았던 오소희 선수. 올해 200m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제 2학년에 올라간 선수인 만큼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요. 네. 어렸을 때그 성인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욕심을 내서 성인과 같은 그 훈련을 부과시켜 주면은 이 선수들이 크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상에 많이 시달리게 되죠. 아무래도 연골이나 그것이 성인처럼 되지 크지가 않았는데 아무래도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부상이 정상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린 학생답게 말 그대로 기초적인 그런 트레이닝, 기본기를 양성시키는 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오소희 선수가 같은 경우는 아까 100m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이 체조 선수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체조를 따라서 했고 그러다 보다가 체조 선수는 키가 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크니까 육상으로 이제 종목을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육상 선수로 갈수 있는데 그 육상 선수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체조도 다 내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그 지금 그 인하 여중이죠. 인하 여중인데 그 김혜진 선생님 코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난 이렇게 훌륭하게 인터뷰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오소희 선수는 중학교 2학년 아닙니까? 말 그대로 꿈나무잖아요. 이 꿈나무 선수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본인 스스로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 과정, 이런 거, 그 자세나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기는 그런 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켜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하는 역할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을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한다. 그러다 보면은 나이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경기력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선수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노력하는 모습이 조금 미흡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언니가 되고 싶다.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멋진 마인드인데요. 선수가 안 오는데 막말 고삐를 억지로 그렇죠. 물을 먹이려고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 선생님이시기 전에 언니 같은 그런 그 따사로움, 인자함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보면은 선수들이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소희 선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근지구력을 타고난 선수이기 때문에 100m는 그 이은빈 선수한테 그 따라가지 못했지만은 200m 선수는 200m는 지난해 이은빈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은빈 선수를 이겼으니까 오수희 선수 같은 경우는 200m가 주종목이고 거기에 이제 세컨 종목으로 올해 후반기쯤에는 400m로 전향을 한다니까 김혜진 코치가 저는 잘 이끌어줄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KBS 배, 또 축의 중고대회에서는 또 금메달을 목에 걸었었던 오소희 선수고요. 정말 이 유연성이 좋고, 정말 이 근지구력도 좋은 선수인 만큼 올해 경기가, 올해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 오소희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도 여자 중학교부 200m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점쳐수가 있는 선수고요. 자, 이제 이어서 소개해드릴 선수는 전남체육중학교의 3학년에 올라가는 이은빈 선수입니다. 25초 86의 개인 최고 기록을 200m에서 가지고 있는 선수. 지난해 경기 결과를 좀 놓고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 여중 200m에서는 정말 올해 더욱더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이은빈 선수로 보여집니다. 이은빈 선수는 100m를 제가 화면을 그때 보셨지만은 이 가속 질주가 아주 뛰어나잖아요. 가속 질주가 아주 뛰어나고 이 선수의 스피드는 성인 못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성인들도 뛰어넘기 힘든 마의 12초 벽을 깨겠다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있잖아요. 100m는 그렇게 뛰어난데 200m는 100m에 비해서
좋은 기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100m는 오수희 선수를 월등하게 이기고 있는데 아, 압도적이죠. 200m는 네. 오히려 오수호한테 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승호 코치한테 그 질문을 해봤어요. 왜 100m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네. 200m는 그 지냐 네.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선수가 200m를 뛰는데 100m씩으로 달린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고 네. 막 처음부터 막 처음부터 네. 막 힘들어 뛰다 보니까 승부를 내려고 하는 나중에 거죠. 30m를 남겨놓고 이제 제풀에 지쳐서 네. 이제 역전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본인이 잘못 뛰고 본인이 저 오승호 코치가 지도를 잘못한 게 아니라 앞서 이 선수도 늦게 시작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 경기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네. 경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200m를 빨리만 달리면 이제 되는 걸로 네. 생각을 했는데 100m하고 200m는 완전히 다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 자체가 100m 뛰는 선수와 200m 뛰는 선수가 필요로 요구하는 그 근육 자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200m까지 우승하기 위해서 근지구력 훈련을 좀 해서 그 레이스 하는 방법도 이제 3학년 됐으니까 네. 이제 오승호 코치가 잘 지도를 하겠다고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올해 그런 만큼 이 동계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이은빈 선수인데요. 자, 뭐 열심히 선수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만큼 올해 좀 기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올해 저는 그 이은빈 선수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지난해 최지현 선수가 월등하게 뛰어나왔듯이 네. 저는 그 지난해 최지현 선수의 기록은 충분히 더 능가할 것으로 보이고 네. 과연 이은빈 선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네. 저도 그 대회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해 전남 체육중학교에 3학년에 올라가는 만큼 이은빈 선수 정말 이 레이스에서 200m 여자 중학교부에서 자신의 그런 진가를 발휘할지 화려하게 비상을 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선수는 여자 중학교부 200m 또 한 명의 이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부원 여자 중학교에 진학을 한 1학년 배운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 아마 육상 지난해 저희와 함께 중계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인천 일신초등학교 소속으로 200m에서 부별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죠. 그렇죠. 네. 출발했습니다. 200m 여자 초등부 결승전입니다. 아, 출발과 동시에 배운진 선수가 지금 쭉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자, 곡선주로까지 자, 배운진 선수가 많이 앞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입니다. 자, 배운진 선수의 질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독 질주 배운진 인천 일신초. 자, 이제는 기록도 중요합니다. 배운진 선수 결승선 먼저 통과하면서 금메달 목에 겁니다. 아, 26초 12. 자, 지난해 배운진 선수의 경기 장면인데요. 바로 이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초등부 부별 신기록이 수립되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네. 100m는 부별 신기록을 수립하지 못하고 네. 대 신기록만 수립했는데 200m를 그 다음 날이죠. 네. 200m는 저렇게 200m 초등학교 여자부 부별 신기록을 수립했는데 네. 참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이 기록이 또 저기 저 그 다음에 중국 육상대회에서 또 기록을 또 경신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배은진 선수는 100m는 대회 신기록을 거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0m를 부별 신기록을 수립할 정도로 잘 뛰는 이유는 네.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 보셨지만은 마지막에 스피드가 초등학생한테는 200m가 긴 거리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나중에 지치게 되는데 이 선수는 전혀 지침이 없이 네. 그 스피드가 마지막 피니시까지 갔거든요. 예. 우리 저 느린가요? 일단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저희가 좋겠습니다. 슬로우 화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함께 지켜보시죠. 자, 200m 출발 장면. 자, 6레인이거든요. 네, 6레인에서 네. 앞으로 치고 나갔던 배은진 선수. 자, 옆으로 팔을 넣는 건 여자라고요. 네. 저것만 고치면 된다겠죠? 아, 주법이 좀 특이해요. 네. 자, 저 스피드가. 네. 자, 보세요. 요 정도 되면 이제 초등학생 기록 스피드가 떨어지거든요. 네, 다들 지금 약간 지쳐있는데 네. 배은진 선수 혼자 지금. 그러니까 자꾸 나가고 있어요. 이해와 거리가 더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지침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근지구력이. 네.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 스피드가 계속 이어져서 200m까지도 저 스피드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근지구력, 지구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 단 팔은 저렇게 모아서 옆에서 트위트식으로 특히나 저 왼쪽 팔이 많이 흔들려요. 네, 네 저건 네. 고쳐야죠. 저게 흔들리, 고개도 흔들리잖아요. 저 팔 네. 때문에. 네.
자, 마지막까지 이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정말 이 대한민국의 또 한 명의 무서운 육상 단거리 깜짝 스타가 탄생을 한 그런 순간을 중계방송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학교 이제 올해는 1학년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배 3학년 이은빈도 그렇죠. 있고 2학년 오소희도 네, 올해는 아마 다를 거예요. 또 느낌이. 아마 올해는 제가 볼 때는 기록상으로는 네. 3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위 3명을 압축을 했을 때 네. 이 3위로 들어온 거죠. 네. 이, 저 우리가 저 배윤진 선수를 뭐 부별 신기고 수립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네. 이은빈, 오소희, 저기 그리고 그 배윤진 이 3명의 선수가 세 명이 기록 세 번째로 지금 되기 때문에 네. 이 초등학교 기록이 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중학생들도 다 있는데 초등학생 6학년이 아. 기록이 세 번째라는 게. 네. 이제 올해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은 이제 무서운 선배들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하지만 무서운 또 신예거든요. 배우 선수. 그렇죠. 너무 네. 욕심을 내면 안 되고 네. 정선아 코치처럼 그렇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냥 1학년 올라갔고 감히 이은빈한테 도전하고 하는 것보다는 네. 자신이 그 앞서 팔 그 옆으로 흔드는 거 네. 이것도 좀 바르게 잡고 또 이렇게 또 경기 경험도 좀 붙이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2학년 정도 가면은 네. 한 1년만 지나면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말 이 일신초 소속이었던 배윤진 선수 부원여중으로 이제 진학을 하면서 정선아 코치를 만났는데요. 또 정선아 코치가 잘 또 이끌어주겠죠. 그렇죠. 네. 아마 저 제가 볼 때는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요즘 지도자들이 그냥 자기 가르칠 때 꼭 성적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선수의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를 하더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수가 나중에 크게 성장했을 때 나의 고마움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런 그 전화 통화 내용인데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우리 때 지도자하고 지금 지도자하고는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제가 아주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최근에 지도자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도 저희가 경기장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항상 또 이 지도자분들도 선수 못지않게 많은 준비를 경기 앞서 하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고요. 네. 요즘은 그 유튜브가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 같은 것도 다 보고 네. 분석하고 메모하고 그것을 선수들에게 이제 그 잘못됐다든가 네. 또는 그 미비하다든가 이런 것을 좀 보완해주는 네. 그런 요즘에 그 보강 훈련을 많이 중요시하더라고요. 네. 우리 때는 그냥 막 그냥 초식에 들고 막 빨리만 달리는 그런 트레이닝에서 네. 지금은 이 선수들이 모든 것을 갖춰놓고 뛸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많이 만들어주는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런 만큼 이제 올해 또 기본기 훈련을 많이 집중을 하면은 또 이 배윤진 선수 더욱더 멋진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자 중학교부 200m 인화여중의 오소희, 또 전남체중의 이은빈, 또 부원여중의 배윤진 선수까지 이렇게 세 명의 선수 올해 여자 중학교 200m를 뜨겁게 달궈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